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수원 이제 오늘 강의가 54페이지 강의를 할 거죠? 54페이지. 잠깐만요. 자, 54페이지 사인 법칙 강의를 할 건데, 54페이지를 제가 통째로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 하고 집에 퇴근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수원 이제 1번 이제 54페이지 이제 왼쪽이죠. 제목이 이제 사인 법칙인데 봅시다. 일단은 삼각형 ABC가 주어질 건데 제가 원색을 일단 그릴게요. 원색을 일단 그리고 얘가 삼각형 하나 그릴게요. 얘가 삼각형 뭐 대충 그릴게요. A, B, C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뭐 small a, small c, small b 이렇게 할게. 그리고 이제 직각삼각형 하나 그릴게요. 직각삼각형 역시도 A, 이제 B, 이제 C 이렇게 그릴게. 이제 직각삼각형 빗별이 이제 원의 지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둔각삼각형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이제 사인 법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은 좀 삼각형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제 예각삼각형 글을 그린 이유는 이제 각 A가 이제 이제 90도보다 이제 작을 때 그리고 각 A가 90도일 때 여기 이제 각 A가 이제 90도보다 클 때 이렇게 할게. 그랬을 때 일단 이 분칙에서 일단 가르치고 있는 걸 좀 봐가면서 할게요. 그랬을 때 이제 A를 보면 제가 여기를 이제 small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요호에 대한 이제 원주각은 항상 똑같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a하고 똑같은 이제 원 위에 a'을 잡아줄 건데요. 이 a'을 잡아줄 때, 원의 지름을 지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원의 지름을 지나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런 날 이렇게 할게요. a'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중학교 3학년 교육 과정에서 A하고 A'은 같겠죠. 선생님이 편의상 이제 A하고 A'을 같다고 했는데 A를 각의 크기라고 할게요. 각 A 이렇게 안 할게요. 각의 크기가 지금 A하고 A'이 같아요. 그럼 제가 요 각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sin A의 값과 sin A'의 값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A하고 A'의 각이 똑같을 겁니다. 사인 A 프라임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름이니까요. 당연하게 여기가 지금 직각이 되어버리겠죠. 반원에 대한 이제 원주각이니까. 그랬을 때 A를 지금 지름 2i라고 할게요. 이게 반지름의 크기를 R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인 A 프라임을 이제 빗변분의 도피하고 해가지고 2r분의 A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인 법칙은 사인 A가 우리가 외조원을 그렸을 때 외조원의 지름분에 이제 이 각 A의 대변의 길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역시도 A도 사인 이제 A가 사인 90도죠. 사인 90도. 사인 90도는 1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각 A의 대변을 A라고 부를 거니까 A가 지금 2R이죠. A, 2R 지름이죠. 그러면 여기 역시도 2이니까 A를 2R분의 이제 A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A하고 2R이 똑같은 거니까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그럼 역시 이 90도일 때도 sin A를 2R분의 A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가 예각일 때도 sin A를 2R분의 A, 2R을 외조원에 대한 지름이라고 이제 좀 읽어주세요. 외조원에 대한 지름, 외조원의 지름. 그리고 역시도 sin A가 A가 90도일 때도 sin A는 이제 2R분의 A 똑같이 정의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A가 90도가 크고다고 했을 때도 이제 우리가 내접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여기도 A' 하나 찍어 줄 건데 이 A'이 이 원의 이제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A'을 찍어 줄게요. 제가.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만들어졌냐면 내접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럼 야이하고 야이 더한 건 뭐예요? 180도니까 A를 180-A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파이-A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고 180도-A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사인 A를 사인 이제 180-A 이렇게 하면 상관없죠. 180도 마이너스 A, 파이 마이너스 A라고 할까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이렇게 하면 상관없죠. 사인 A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S를 다 했었던 내용이죠. 뭐 요것까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러면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A를 지금 이 내점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원의 지름을 지나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A가 지금 90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려주면 잘 안 그려주세요. 근데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A는 선생님이 지금 2R이잖아. 2R. 여기는 이제 A의 대변이니까 스몰 A고 역시 I도 2R분의 A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지름분의 이제 높이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뒷변분의 높이로. 그러니까 이제 A가 90도보다 작든 A가 90도이든 A가 90도보다 크든 사인 A는 2R분의 A로 정의하겠다. 사인 A는 2R분의 A로 정의하겠다. 이게 지금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외접원을 그려놓고 외접원의 이제 지름의 길이의 대변의 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역시 사인 B도 이제 2R분의 B로 정의하겠다는 얘기고요. 사인 C 역시도 2R분의 C 이렇게 정의해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사인 법칙이죠. 이런 뭐 어렵지 않아서 이 선생님이 그냥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또 오프라인 대시문을 받으면 되니까. 즉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뭐냐면 처음에니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굳이 사인 A를 이렇게 지명했는데 사인 B도 또 따로따로 다 지명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는 A, B, C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B도 이제 동화되는지 뭐 B가 뭐 90도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굳이 증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A를 뭐 돌려서 아까 뭐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증명해도 되지만 뭐 그러실 필요 없이 여기를 제가 스몰 B라고 보면 이 호에 대한 원조감 같으니까 여기도 B'을 내가 이렇게 잡아줄 건데 이 B'을 잡을 때 원의 지름을 지나게 이렇게 잡으면 원의 지름이라고 하고 원의 중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인 B라는 것이 또 똑같이 사인 B'하고 똑같겠죠. 사인 B'하고 사인 B'이라는 것이 야이니까 야이니까 야이가 지금 2R이죠. 뒷변분의 높이가 돼야 될 거니까 2R분의 B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과정을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인 A는 2R분의 A고 이게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인 A는 A의 대변, 각 A의 대변. 그리고 사인 이제 B도 역시 2R분의 B라는 얘기예요. 사인 C도 2R분의 C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A와 A를 바꿔버려서 2R은 사인 A분의 A죠.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를 통해서 외접원의 지름이 그냥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삼각형 이제 A, B, C가 주어져 있고 요 각이 주어져 있고 만약 여기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사인 A분의 A가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사인 B분의 B도 외접원의 지름이겠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사인 C분의 C도 외접원의 지름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이거를 이제 활용해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일품책에서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그 정도만 가르쳐져 있고 사인 법칙의 변형을 오른쪽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변형하는 건 또 오른쪽에서 또 다루겠다 이거예요. 제가 한 번에 지금 다 하려고 할 필요 없네요. 오른쪽에서 좀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왼쪽의 내용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자, 선생님이 항상 좀 죄송한 게 있는 게 좀 더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어쨌든 지금 이제 출제자는 이제 사인 A분의 A 그리고 I도 2R이고 사인 이제 B분의 B도 A도 2R이고 I도 사인 C분의 C이니까 2R이다 이거예요. I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떤 이제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가 만약 각 B고 여기가 스몰 B면
야위와 야위를 통해서, 사인 B와 야위를 통해서 외조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해요. 즉, 사인이 P분의 P가 이하이다. 이렇게 해서 외조원의 지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2R과 N은 자기를 바꿀 수 있으니까, 2R분의 B는 이제 사인 B가 되겠죠. 이렇게. 야위와 N을 바꿀 수 있으니까. 또, 야위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B는 2R 사인 B.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로 이제 문제를 풀면 하겠고요. 1분 채워 맞추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거기 1등급 팀에 사인 법칙의 활용이 나왔는데,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식이잖아요. 이 식을 볼게요. 이 식이. 한 변의 길이는 야위도 알고, 야위도 알고, 야위도 알면,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알면, A의 크기와 B의 크기를 알면, 야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1등급 팀에 한 변이면 두 각의 크기를 알면, 야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한 대각의 크기를 알 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 변의 길이와 한 대각의 크기를 알 때 야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야위를 알 수 있다. 그게 지금 두 번째예요. 그런 식에서 그냥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외조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무슨 얘기냐면 외조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미호자, A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식을 좀 분석해보면 지금 이런 뜻이에요. 사인 A의 A는 지금 2R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외조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외조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한다는 건 지름의 길이, 야위를 알 때 야위와 야위를 알면 야위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외조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한 각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야위와 야위를 알면 야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뜻이에요. 이번에 여기서 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 1등급 팁이 그 얘기예요. 야위를 알면, 야위와 야위를 알면 야위를 알 수 있고, 야위와 야위를 알면 야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바로 문제 풀면 될 것 같거든요. 요 정도만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01번 보도록 할게요. 54페이지 1번. 아이고. 54페이지 1번 봅시다. 1번. 파란색으로 하고 있죠, 지금 제가? 54페이지 1번을 보면, 각 A가 120도의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냥 그릴까요? 처음이니까, 120도래요?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럼 여기가 가고, 여기 30도란 얘기네요? 여기 30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각 A가 120도래요. 외조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래요. 여기를 이렇게 뭐 그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셔가지고 뭐 여기를 뭐 중심 잡은 다음에 외조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다. 뭐 이렇게 그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랬다고 치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제가 좀 피곤하긴 좀 피곤했나 봐요. ABC의 둘레의 이제 길이는, 자 보면요, 일단은 야이가 주어졌잖아요. 야위가 주어져 있고, 잠깐만 볼게요. 120도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일 때.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게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야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A분의 A는 이제 2R. 요거를 쓰는 얘기잖아요. 2R이 뭐예요? 8이죠, 8. 이렇게 해서, 사인 A가, 사인 120도잖아요. 사인 이제 120도. 근데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하고 똑같은 거니까, 사인 60도는 이제 A 곱하기 바로 될까요? 8 곱하기 사인 60 이렇게 해버릴까요?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A는 지금 4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제자가 여기를 지금 4 루트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공식을 통해서 사인 A분의 A가 2R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야위도 알고 있고 야위도 알고 있으니까 야위를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감사한 게, 우리가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는 똑같은 거니까요. 출제자는 사인 A분의 A를 통해서 사인 B분의 B, 이 식을 통해서 둘 다 2R이니까 2R은 2R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위가, 우리가 A가 지금 4 루트 3이라고 했고요.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사인 B는 사인 30인 거죠. 여기를 지금
길어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길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양이를 풀라는 얘기인데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이니까 양변의 2를 곱해버릴까요? 양변의 2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요거 없어져버리고 2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4접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를 풀어버리면 될 건데 그러면은 A를 풀면 여기도 2 곱하고 여기도 2 곱해버리면 여기 4 되나요? 4? 그렇게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8 루트 2 이렇게 되나요? 16 루트 2 되나요? 16 루트 2 루트 3 어려운 계산이 아닌데 선생님 좀 표현이 피곤해 보이네. 잠깐만요. 지금 뭐 비상입니다. 다시 찍는 건 없어요? 16 루트 6인가요? 16 루트 6 나오면 곱이 없는데? 다시 할까요? 자, 원래 계산, 단순 계산이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사인 A가 사인 60도니까요. 아,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그리고 A가 이제, 4루트 3이었나요? 4루트 3? 얘가 사인 B가 몇 도냐? 사인 30인가요? 사인 30. 이렇게 되네요. 사인 30이 2분의 1이었지? 2분의 1. 아, 죄송합니다.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이거 둘 다 2 볼 필요 없죠? 이렇게? 이렇게 볼 필요 없죠? 그러면, 오케이, 죄송합니다. B는 4네요. 바보처럼 구했네요. 죄송합니다. B가 4네요.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3, 오케이. 8 플러스 4로 조사되겠네. 죄송합니다. 항상 되지만 그냥 갑니다. 공 2번 갈게요. 공 2번. 조금 미리 좀 잘 준비하고 넘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은 진짜 없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좀 준비를 하겠는데 제가 이제 이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서. 자, 오른쪽 그림을 근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 B, C에 이런 B, C를 지름으로 한 오가 지금 원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제 내접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하나 주어져 있는데 야이가 좀 너무 평이하게 그렸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출제자가 이 지름의 길이를 13으로 놨고요. 그리고 이쪽의 길이를 5라고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놨네요. 사인 A 값으로 구하래요. 사인 A. 근데 이거는 뭐 지름이 나오면 이게 뭐 바로 끝났죠. 이렇게 바로 내 완주하면 90도니까 피타고라스에 있으죠. 50, 23이죠. 그러면 사인 A분의 12가 2R이 돼야죠. 13 이렇게 돼야죠. 바꿀 수 있으니까 사인 A는 이제 13분의 12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수원책은 상당히 좋은 게 답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꿀맛이 납니다. 자, 공 2번 끝났고요.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을 봤더니,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으로 하나 주어져 있고, 두 선분, 두 현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네요. 그래놓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어져 있네요. 여기를 B 이렇게 주어졌네요. 여기는 지금 40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40도.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는 점선으로 할까요? 여기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2R은 2라는 얘기네요. 지름은. 자, 그런데 AB의 제곱,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을 물어봤네요. CD의 제곱. 그러면은 AB라는 거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AB라는 것은 잠깐만 볼게요. AB를 다르게 표현해 줘야 될 거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활용해서 쓰이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죠. 사인 40분의 AB가 지금 2잖아요.
사인 20분의 AB의 길이, A를 선생님이 small a라고 보면, 사인 A분의 A, 사인 40분의 A가 2R인 건데, R이 1이니까, R이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sin 40을 의미하고 있는 거네요. 야이를 지금 2sin 4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네. 야이를 제곱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D의 제곱을 물어봤더니 CD도 표현해야겠죠? CD는 야인 거니까 야이 야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 90도죠? 그 다음에 여기 50도니까 요 삼각형 뭐라는 얘기네? 요 삼각형? 야이를 선생님이 만약 B라고 만약 갖다고 칠게. B라고 하면, 사인 50분의, 사인 50분의, 50도분의, B는 역시 2가 되겠죠? 사인 법칙 쓰고 있는 거예요? 사인 50분의 B는, 대변은? 2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B는 2sin 50이네. B는 2sin 5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CD를 B로 놨으니까 2sin 50도의 이제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야이는 4sin 제곱 40이죠. 40도. 그리고 야이는 4sin 제곱 5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애들이 좀 힘들어 할 것 같은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사인 50도는, 사인 50도는 이제 바로 코사인 40도인 걸 알아야 되죠. 이게 여과공식인데, 교육과정에 다 빠져버려가지고. 야이는 이제 일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인,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0, 이렇게 바꾸죠. 야이는. 그런데 그러면 2분의 파이는 이름이 바뀌죠.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야이 동격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동격이 여기 있을 때, 사인의 공원은 플러스니까, 코사인 40으로 나눠 보죠. 이렇게. 그래서, 야이를 이제, 사인 제곱 50을 이제 바꿔줄 수 있죠. 코사인 이제 제곱 이제 40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야이는, 근데 이런 걸 아시는 게 편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가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사인 30 이렇게 나오면, 100도 사인 60하고 똑같아요. 야이가 30하고 60도가 90도잖아요. 90도일 때는 이름만 바뀌어요. 제가 예를 들어, 사인 20도라고 하면, 코사인 70도 이렇게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도 좀 했었는데. 그러면 야이를 4로 묶어버리면, 사인 제곱 40 더하기 코사인 제곱 40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해서 1이죠. 곱하면 4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강의 문화 고생 많으셨습니다.